40년 활약에 40여 회의 개인전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국전 최우수 추천작가상, 대학미전 대통령상, 일본 프랑스 초청전 등의 화려한 경력에 안주하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부지런히 매진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그냥 자연을 보고 그리고 속 마음속에 반복해서 이렇게 숙성시키고 담아놨다. 그러다가 내 보인다는 거. 예, 맞아. 장순엽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조화시킬 줄 아는 화가이다.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화면에 충분히 펼치면서도 더불어 사는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세계를 나눌 줄 안다. 참 이 작품이 프랑스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 마대천에다 간단하게 시간 쫓기다 보니까 그냥 뭐 많이 내야 되겠고 뭐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유스럽고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내 내면을 그냥 그대로 펴놓는 거죠. 이건 소화성 거고요. 그냥 그런 잡지에서 발췌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하신 거죠? 예,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계속 좀 작업을 하시고 전시를 하시지 않습니까? 아, 지금 그게 후회예요. 파리에서 그 참 파리 국가에서 준 아파트도 준다고 그랬었는데 그 전시회가 소아송 시기미술관하고 빼레노라고 지금 우리나라 뭐 진로 같은데 술공장인데 그게 미술관이 돼 있어요. 아, 예, 표지를 아주 너무 잘 담았네요. 이게 그 동경의 긴자에서 미술 저 화랑에서 전시한 표지인데 이참 날개가 잘렸어요. 노란색이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자르고 나니까 더 센터가 잘 잡히고 좋은 것 같죠. 다음에는 자르고 그린 거는 좋겠어. 목을 완전히 쫙 채워놓고. 예, 예. 그만큼 공간이 넓게 보이니까. 예. 아 근데 오다 보니까 집 주변에 소나무가 아주 대단하던데 그리고 다 심으신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대나무도 심으신 거예요? 예, 전부 다 여기 나무는 한 그루도 없었는데 역시 제가 그 촌누면서 그런지 자연을 좋다 보니까 소나무 하나 하나 각도에서 하나씩 하나씩 뭐 사다 심었죠. 근데 이제 매화도 좀 심으시죠? 매화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있어 꽃몽울이가 틀 거예요. 예, 이제 알겠습니다. 선생님 작품에서 느껴지는 그 향취 그리고 사인기 예. 그런 것들이 선생님의 심성 그리고 주변 환경 이런 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역시 그 주변에 내 눈에 띄는 거, 주변의 모든 것 그런 게 소재고 돼가고 있어요. 옛날에만 해도 뭐 장승이나 뭐 토기 이런 쪽에서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랄까 여기 주변에 있는 것들 뭐 새라든지 여기 학, 두루미 저 앞에 연못에는 그 천둥오리가 잘 놉니다. 아마 조금 전에 때쯤 와서 놀 거예요. 그리고 뭐 꽃도 사이스사철 한 200여 종 자연꽃 이런 게 여기 있어요. 봄철 같은 데 보면 아까 드럼나무도 예. 많습니다. 이게 네. 예. 그래요.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연을 자기 생활과 예술과 모든 것이 끌어들였으니 예술을 하자. 그 작품 세계는 어떤지 한번 작품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예술은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호흡하는 예술대를 만드는 작업이다. 고고한 엘리트 미학에 빠져 세계와 스스로 담을 쌓는 대신 장수납은 새끼 밥 먹듯 삶 속에서 흥이 나서 그림을 그린다. 뒤에 있는 작품이 그러니까 그 전에 굉장히 구상형체이다가 파괴되다가 예. 다시 요새는 구상과 비구상 쪽을 같이 접목해서 제작하는 방법이겠죠. 하기 좋은 이야기로 구상, 비구상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작가의 표현 방식이라는 거죠. 제가 뭐 몸에 컨디션이 좋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건강이 안 좋고 안 좋을 때라든지 할 때도 수시로 그림이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동양화, 서양화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관문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주어진 공간의 구성 개념이니까 발목법이다 하는 걸 많이 쓰는데 역시 그 서양의 기법에서는 드리핑이라고 해서 붙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그 번져가는 효과와 이런 모든 거를 가지고 뭐 선도 많죠. 큰 선과 형도 많은데 그걸 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용하는 거죠. 모든 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자. 그러니까 그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 종이에 작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요새는 그 지 캠퍼스 말고 한지 작업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도.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보니까 한지다 뭐 캠퍼스다 그런 개념도 별로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색면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고요. 예. 조형 자체 예. 그리고 표상 자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예. 예. 요거는 이 형상들이나 아니면은 조형에 대한 감각을 먼저 내세우고서 그리고 제작을 하셨기 때문이겠죠. 제목은 아담과 이브입니다. 앞에 예. 과일 열매가 있고 사람이 옆에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이 몇 사람의 형태가 있어요. 눈은 둘이지만 그때그때 내 순간순간대로 제작하는 게 참 많아요. 또 하나는 이런 작품을 보시면은 또 이건 전혀 다르네요. 전혀 다르죠. 자, 옆에 핵 한 점에 매화꽃이 딱 떨어진 거 보세요. 마비안마의 신매화. 사실은 우리 정원에 이런 게 매화인데 이 정원에 새가 나른다든지 나르는 형태 또 뭐 사람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내 나름대로 맘대로 표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수납은 구상과 비구상, 동양과 서양의 미의식을 초월하면서도 종합하는 자세로 공간을 구성한다. 형상은 질감과 색채에 묻혀 숨은 그림이 되기도 하고 서양의 매체와 진료는 동양의 여백과 하나가 되어 화면을 보다 자유로운 세계로 만들기도 한다. 뭐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작품의 기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저도 그림을 한 40여 년 이상 그리다 보니까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는 거야 라는 선생님들 말씀이 지금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산속에서 물론 살지만 참 옛날엔 성질도 급하고 참 못된 짓도 많이 했는데 자연스럽게 도가 닦이는지 도인처럼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품도 중요하지만 이 정원 관리도 제가 다 합니다. 소나무 전제도 제가 하고 풀도 제가 닦고 심기도 하고 작품도 하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상당히 부지런한 편이죠. 그냥 여기도 왔다 저기도 왔다 그림도 그리고 뭐 더다 근데 항상 그러면서도 그 자기의 그 그림 생각과 이런 거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아마 거의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악수를 했을 때 상당히 손이 거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자연과 이렇게 친해지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값진 결실이죠. 그렇죠. 거칠살이라는 게. 예, 그렇죠. 네. 그렇겠죠. 참 그 뭐 우리가 속담이 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이런 모든 그 식물이나 이런 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심어놓으면 자동적으로 크고 잘 크는데 인간은 자기가 커나가려면 자기 노력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이며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생각할 때
참 상당히 힘들게 사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남한테 피해를 줘서도 안 되는 거고 서로가 더불어 같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상당히 힘들겠습니까. 내가 참 안타까운 거는 내 스스로가 저는 제 그림 그리라고 매일 빠져 있었지 딸하나 아들하나 있는데 다정하게 얘기도 제대로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잠만 자고 나오면 화실에 박혀있고 그림 그리고 매일 뭐 생활화 시켜줘. 학교 가서 수업 보고 나선 뭐 그림 그리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안 그리면은 예를 들어 제 경우는 외국여행을 한 뭐 한 일주일 이상 못합니다. 전시회도 오픈만 벌려놓고 그러는데 그림을 안 그리게 되면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도 외국 여행서도 보통 가면 뭐 2, 3일 어느 때는 동경 같은 데는 아침에 비행기 타고 저녁 비행기로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 뭐 내가 뭐 꿀 붙여서 온 것도 아닌데 그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남들은 제가 이렇게 인사도 한번 가면은 아 선생님 보기 힘들어요. 그냥 웃으면서 껄껄껄껄 웃으면서 산속에서 살죠. 그냥 그러는데 사실은 산속에 산다기보다는 작품을 하고 작품을 하고 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마치 동양화에서 이야기하는 흉중부학처럼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그림을 생각하시다 보면은 아마도 황토 같은 걸 쓰시는 것도 그냥 황토 자체에 대한 것보다 말하자면 집에 벽을 바르고 보니까 황토가 좋더라든지 그렇죠. 아 이건 작품이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작품에는 전혀 구애를 안 받습니다. 자기와 같은 거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황토란 말이에요. 예, 황토죠. 황토 많이 써있죠. 절작 정원 옆에 포항 소나무예요. 그건 그 소나무를 이용하고 이 앞에 학들이 많이 다닙니다. 저는 아예 실제가 소나무에 나오는 그런 소재를 갖고 이 꽃 같은 건 전부 다 그런 데서 오는 거. 그 저 해는 저 앞에서 뜨는 거니까 이게 아마 2009년도 뭐 1일날부터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소해여서 저짝 소도 조그맣게 그려도 보고 그러니까 무슨 뭐 내가 아 오늘은 뭐다 하는 개념 가지면 그대로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재는 그 좀 자유자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 그려가면서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행복하게 제작한다고 봐도 되겠죠. 즐겁고 행복하게. 예. 그 즐겁고 행복한 기분,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 작품에 이렇게 반영이 되면은 사실 보는 사람들도 그걸 느껴요. 아. 예예. 그래서 그 느낌을 그대로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보고서 느낀다는 게 보다 말하자면 그 예술에 대해서 공통되는 언어를 쓰고 작가는 그 언어를 내어보이고 사실은 전혀 저짝 물 한번 보세요. 좋죠? 저짝 물 한번 보세요. 저짝에 물 좋죠? 그렇군요. 잠깐만요. 그렇죠. 이렇게 저 우리 세네강변에 있는 그것처럼 이렇게 끼고서 지금 보고 있어요. 언제나 보는 자연이건만 장순업은 빛과 바람에 따라 미동하는 산과 물의 미묘한 움직임, 학과 청두머리의 날갯짓에 경탄한다. 마치 카메라로 사진을 찍듯이 저걸 그대로 여기다 옮기되 스스로의 어떤 심리안이나 아니면 느낌이나 감정이나 또는 작품을 대하는 그 행복한 감정 그걸로 번안해가지고 작품을 옮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아마 그 구상 화가들이 이 집에 살면은 앉아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도 전부 다 풍경화가 될 거예요. 저 비싼 거. 그렇겠습니다. 예. 명화예요. 자연이 진짜 명화예요. 보면은. 예. 인간이 만들 수가 없겠죠. 어떤 대상을 보실 때 그게 그냥 그대로 스케치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고 그렇죠. 속에서 예, 재생하고 내 나름대로 만들죠. 그렇죠. 사실은 이런 그림 보면은요 그 아주 즐거운 밤이죠. 꼭 아이들이 이렇게 줄넘기도 하고 여기에 얼굴이 하나가 비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건 뭐 나르고 싶은 그런 개념 이런 거는 또 어느
또 다른 형상과 요 얼굴 같은데 또 다른 형상. 그리고 팔도 있고 여기에 또 젖가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화가들은 역시 마술사의 손과도 같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또 하나의 마술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예. 보통 이런 경우에 다른 작가들이라면은 여기를 전부 가득 채워야 그죠? 그게 완성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행복하고 즐거운 기분이 그대로 표현됐다 싶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워낙에 그 꽃 형태에서 이런 오리 형태도 앞에다 꽃의 오리하고의 접목을 이루어놨어요. 그리고 저런 목의 변화 같은 거는 어느 공간에서 가로 수용인데 실제로 보면은 더 편안할 수도 있어요. 무슨 형태보다도. 그러니까 한쪽엔 형태가 있고 한쪽엔 없는 거로 하여가면서 매치를 일으킬 때도 많죠. 그러니까 언바란스식의 변화도 참 많습니다. 제 그림은. 왼쪽 보면 눈하고 눈들이 그냥 동그란 식으로 가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장삼인데 팔을 넓히는 그런 광경이죠. 근데 몸 밑에 사실은 이런 쪽을 보면은 그 남자의 성기하고 접목돼 있습니다. 여자의 거기와. 그렇죠? 그래. 이 성기와 여기 접목이 돼 있습니다. 워낙에 부끄럽네요 여기가. 아니요.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처음에 봤을 때는 못 느끼죠. 그런 것들 전혀 예, 몰라요. 느껴지니까. 예, 예. 예. 제가 옛날 작품에 연꽃 같은 게 이렇게 연잎새가 이렇게 한때 잘 팔리던 그림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여자의 그 부위인데 사람들은 그런 걸 나중에 제가 여기 설명하죠. 아 그렇군요. 사실 이 작품을 봤을 때 예. 그게 사람이라든가 예, 예, 인체 예. 어떤 부분이라든가 예. 아니 관계라든가 예. 이런 게 전혀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선으로만 보이죠. 그 선 면으로만 보이죠. 예. 그래서 화살 보면 저 위에 눈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입도 있고 뭐 계속 눈 얼굴이 막 체계적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렇군요. 밑에는 정말 그 여자의 그 부위와 남자의 그 부위가 딱 서 있어요. 또 이런 그림은 저 위에 보면은 하나는 한쪽에는 이렇게 뭐랄까 큰 안경을 쓴 같은 눈이 있고요. 이쪽에는 코와 입술이 있겠죠. 그리고 밑에는 거기에는 웬 또 넥타이를 메고 싶었는지 내가 저는 평생 넥타이를 안 메는데 지 반대의 정장을 아마 하고 싶었던가 보죠. 넥타이가 메이고 자 그러니까 작가는 내가 앉는 쪽을 자꾸 노려도 한번 보는 게 또 그 힘든 것 같아요. 아, 저는요, 예. 사실 이거 저, 우리가 동양화에서 이야기하는 예, 예. 그런 무거의 자율성이라든가, 예, 예. 아니면 선영, 예. 그리고 발목, 파묵, 예. 이런 것에 대한 실험, 예. 이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아하.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작품들을 한번 더 보게 되면, 그 안에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그런 숨은 그림도 있고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려요. 예. 저희 앞 그 개천가에 이 오리들이 많이 와요. 또 청동오리도 있고 뭐 색깔이 참 변화무쌍하게 화로요. 우리 연못가에 조짝인 수련꽃이 딱 피고 연꽃도 핍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이 집 안에 있는 그걸 내 남대로 끌어들이고 저 해, 달, 해든 달이든 속에는 봉황 같은 게 날아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새도 또 날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밑은 또 검정새와 이건 하나의 점이지만 하나의 꽃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그 뭐라 그럴까 재구성을 자유스럽게 하는 거죠. 어디에 구애 받지 없이 어느 부분이 잘 됐을 때 그걸 놔놓고 제작을 하죠. 이런 경우는 자연 발상적으로 마틸이 나와 있어요. 정말 우연히 못 가죠. 거기에다가 내가 인위적으로 컴포지션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놓죠. 그러니까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쟤는. 그 수시로 바뀐다는 이야기는 예, 예. 어떤 뭔가 굳건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단적이고 방법적인 과정
이걸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에게서 예.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거 그런 건 예.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표현하고 싶다 하면은 그 모든 물체나 자연을 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데에서 어떻게 놀면서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이나 아름답게 보이나 뭐 그런 쪽을 상당히 노력하죠. 지금 선생님의 경우에 이 진작이라고 하는 거 예, 예. 또는 창작이라고 하는 예, 예, 예.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한 그런 제작 창작의 차원을 넘어서서 예. 공리적이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시는 그런 예.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결국은 사회에 태어나서 뭔가 봉사를 하려면 각자의 분야에서 사회 이득 가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적이 한번 있어요. 일본에서 전시를 하는데 어느 할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그림을 사셔서 할머니 어디다 놓을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부군이 돌아가셨는데 그 제단이 있답니다. 거기다 걸어도 되겠느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그랬더니 아 자기는 예술 작품에서 신뢰될 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지가 인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또 한 번인데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그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화랑 주인한테 물었어요. 아니 저는 학생이 어떻게 삽니까? 했더니 매달 뭐 명절 때 원재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자기가 모은 돈 가지고 초등학생이 그림을 산다는 겁니다. 그 문화 차원이 참 틀리죠. 문화 풍토의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작가가 그린 심상의 풍경이 다른 문화와 다른 세대의 다른 나라 관객에게 감동으로 혹은 공감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장순업의 회화 언어. 그 행복한 교감이 아닐까. 모든 사람하고 나눌 수 있는 좋은 작품. 예.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